한국교회가 탈북민 선교를 통해 북한 복음화를 이루려면 지금의 탈북민 선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민이자 북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마유한 목사는 오늘 열린 북한선교연합컨퍼런스에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탈북민을 모으는 교회가 많아 탈북민들 중에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거루간비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와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 등 교계 중견 목회자들이 참석한 포럼에서는 북한 선교 정책을 범교단적으로 세울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